아마 네, 시설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아트 메테리얼 샵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안에 있어요. 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시설이 아마 DJ 카드라고 부르는 그 던디 R&D 디자인 컬리지가 영국에서 최상위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학교 안에 뭐 미술 공예나 문구 같은 거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조금 아트가 저희 봐도 되게 브로드하잖아요. 그 전체 학과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주문해두면 여기에서 알아봐주고 막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이 재료를 사러 어디까지 나가거나 조금 더 비싸게 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캠퍼스 안에 있는 아트 메테리얼 샵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또는 주문할 수 있고요. 세라믹 워크샵은 조형 제작하는 거 중심으로 하는 뭐 몰드, 염료, 점토, 물레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스태프가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혹시 뭐 예를 들어 이거 전문이 아닌 아트 전공 학생이더라도 가서 그분에게 도움받아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타다! 파운더리라고 부르는 주조 공장이고요. 금속들 통해서 뭐 조각이나 스커팅, 뭐 인스톨레이션 작업이나 가구 디자인, 뭐 액세서리 디자인 같이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영국 예술대학 중에 이 시설 가진 학교 많지 않아요. 그래서 DJ 카드에서도 약간 자랑하는 시설 중에 하나고요. 주얼리 앤 메탈 디자인 워크샵도 있어요. 여기는 아까 그 금속 공예 학생들에게 특화된 공간이고, 이렇게 하나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칠보 작업이나 에칭 작업, 뭐 주조 작업, 마감 해머링처럼 가공 작업할 수 있는 곳이고요. 학생들 별로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뭐 토치 여기 보이시죠? 토치나 뭐 실제 공방 같이 갖추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J 카드 메이크가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뭐 3D 프린팅부터 뭐 레이저 커팅, 뭐 CNC 밀링, 비닐 커팅처럼 최신 기술, 최신식 장비들이 모여 있는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놀이터라고 부르는 공간이고요. 정말 항상 바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간이에요. 학생들이 약간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만들어내고 실제 오브젝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프로덕션 관련 이외에도 뭐 3D 스캐너 이용해서 실제 존재하는 조형 작품을 뭐 스캔할 수 있거나, 뭐 사진 측량으로 뭐 3D로 만들어낼 수 있거나, 이렇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고요. 여기 사용할 때 재료나 물품 같은 것도 학생들이 조달할 필요 없어요. 학생은 그냥 사용만 하면 되고 학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학생은 그냥 지나가다가 워크인 해서 테크니션에게 도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테크니션에게 도움 받을 수 있고, 실제 그냥 들어가서 사용하고 싶은 매테리얼들 사용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들고 나오면 돼요. 괜찮죠? 디지털 이퀴프먼트 론인데요.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고화질 카메라나 뭐 조명 기구나 이런 거. 대학교에서 장비를 구매해두고 학생들이 필요하면 와서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 이퀴프먼트들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최신 기기부터 옛날 것까지 없는 게 없고. 특히나 학생들 마지막 학년 때 졸업 작품 전할때뭐 필요한 뭐 마우스나 4K 비디오 카메라부터 뭐 없는 게 없는 영국 최고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장소고요. 여기도 여전히 빌리는데 무료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없으면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저 작업할 때 이런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R&D 디자인은 아까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은 매해 뭔가가 변하니까요. 여기에 없으면 교수님에게 저 이런 이런 거 필요해요라고 말하면 교수님들이 매해마다 회의를 통해서 계속 구매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없는 기기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구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가장 최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서관도 있고요. 근데 도서관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던디 안에 있는 전체 도서관이 몇개 있고요. R&D 디자인만을 위해서도 라이브러리가 하나 또 있어요.
거기는 예술에 특화된 그 도서들 또는 자료들 8만 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큰 도서관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목재료나 플라스틱 석고 같은 거 작업할 수 있는 제너럴 워크샵, 뭐 섬유 디자인에 특화된 니트 워크샵, 뭐 프린트 같은 거할수 있는 프린트 워크샵, 뭐 예술대학교 아까 DJ 카드 학생이면 어떤 과이건 들어가서 뭐 스태프나 테크니션들과 함께 얘기하고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캠퍼스 내에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은 무료이고요. 스튜디오도 많이 중요해요. 개개인의 작업 공간이 주어질 거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지만 조금 학과나 작업에 따라 조금 차이 나요. 예를 들어, 파인아트 학생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큰 작업을 하기도 해요. 주얼리 앤 금속 디자인 학생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큰 스페이스가 주어지게 될 거고, 아까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개인 공간보다는 큰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룸이 제공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에게는 스튜디오 스페이스가 주어질 거예요. 학기마다 공간이 새로 배정돼요.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학기 때 조금 일찍 가서 찜해둘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그린 스크린 스튜디오나 뭐 프로덕션 스튜디오, 뭐 사운드 녹음할 수 있는 사운드 스튜디오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도 뭐 에딧 수이트에서 소프트웨어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곳, 뭐 3D 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비싼 소프트웨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이고, 정기적으로 아까 디지털 이큐먼트 론이랑 똑같이 정기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최신인지 아닌지 보게 되고, 리뷰되고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부족한 거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작업물로 만들어내는데 충분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졸업 전시회 매해 5월 말, 6월 중순에 이루어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그레듀에이션 쇼케이스는 여기에 있고요. 지금 올해 졸업 작품전도 유니버시티 오브 던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날짜랑 그 링크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올해 졸업 작품전을 보는 것도 좋은 학교에 대해 조금 더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